지난달 31일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주간 보복 시기를 저울질하며 자국 내 미사일 발사대를 재배치하고 러시아의 최신 방공미사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스라엘과 서방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의 무기 지원을 서두르는 것을 통해 그들의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재보복하겠다는 입장을 굳히며 군 경계태세를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긴급 대응에 나섰고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핵추진 미사일 잠수함을 중동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과 연락하며 이란이 군사적 공격 위협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미루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추진될 시간을 제공하면서 마지막 평화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동 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면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